옛날에 한 랍비가 로마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곳 거리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공고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왕비님께서 아주 귀한 보석을 잃어버렸어요. 30일 안에 그 보석을 찾아주면 많은 상금을 주겠지만 30일이 지난 후에 보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처벌을 받을 거예요. 랍비는 우연히 그 귀한 보석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31일째 되는 날에야 그 보석을 왕비에게 가져갔어요. 왕비는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은 한 달 전 이 공고문을 보았나요? 랍비는 네,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30일이 지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랍비는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왕비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왜 30일이 지나도록 보석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제만 가져왔어도. 당신은 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도 않나요?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30일 이전에 보석을 되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이 제가 왕비님을 두려워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보석을 가져온 것은 저는 왕비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감동했어요. 훌륭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랍비는 왕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일을 해야 해요.